이제부터는 특검이 면밀히 들여다보고 있는 최 씨 일가의 재산 형성 관련 의혹 집중 보도합니다. 특검은 어제 최순실 씨 이복 오빠인 최재석 씨를 소환해서 강도 높은 조사를 벌였습니다. 최태민 일가와 박근혜 대통령이 사실상 경제 공동체였다는 의혹을 풀기 위한 조치였습니다. 특검 조사를 마친 최 씨는 채널A 기자와 단독으로 만나 뜻밖의 말을 털어놨습니다. 먼저 배준우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최재석 씨는 1992년 부친 최태민 씨에게 사업 자금을 요청했다 거절당한 과정에서 재산의 비밀을 알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역삼동 자택 금고방으로 자신을 데려가 재산에 대해 설명했던 겁니다. 이것도 내 것도 아니다. 이거 내가 지금 그분을 그 VIP를 만들기 위해서 내가 한 1조 원 정도 모아야 되는데 그걸 만들고 있는 중이다. 당시 야인이었던 박근혜 영예를 대통령으로 만들기 위해 무려 1조 원에 달하는 돈을 모으는 중이기 때문에 마음대로 줄 수 없다고 했던 겁니다. 딸 넷 이름으로 돈을 숨겨놨다는 얘기도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재산 분배가 아니라 그 차명 계좌 차원으로 해놓은 거다. 근데 순득이 앞으로 그때 막 10개 막 이렇게 있었거든. 최 씨는 사업 자금 지원은 거절당했지만 현재 수준의 원화로 환산했을 때 약 12억 원에 이르는 달러를 부친이 금고에서 꺼내주며 이 정도는 써도 된다고 했다고 회고했습니다. 아버지가 이제 그 돈이 있는 것 중에서 8만 불 주시더라고. 8만 불. 미화 8만 불. 요건 내 돈이다. 내 돈이니까 요건 내가 돈도 쓸 수 있다. 박정희 전 대통령 측 비자금이 종잣돈이 된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말할 수 없다고 애매하게 답했습니다. 이게 누군에서 나왔다. 이거는 내가 말 못하지. 채널A 뉴스 배준우입니다.